대준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ong. 좀. Laws. In the United States. 이거 읽어봐. Strong. Strong이야? Strong은 힘센인데요. 이상한 이름이?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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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Rain.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매우 이상한 것들이 뭐 한다 있다 여기 누가 다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두 어디에 두가 들어있죠? 아 하다시 두가 아니라 비동사 어예요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내가 궁금한 게 비동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썼지? 왜 is를 쓰면 왜 안 들지? 저 법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여럿이니까 is를 쓰면 안 돼요 지인아 나한테 뭐 줄 거 없니? 오케이 다음 문장 in Wisconsin in Wisconsin 시험 어? 시험 아 오늘 시험 치나? 아 맞다 수고했어. People. Can't kiss. Can't kiss. Inside or. 아이고. Inside or. Train. Train. 너 지금 people 정확하게 못 쓰고 있고 train 정확하게 못 쓰고 있지.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or trai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그 양양식 캔이요 그렇지 양양식 캔 근데 난 넣어서 캔트 썼죠 오. 계속해서 in with Virginia West라고 여기 써있는데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Okay,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oni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What?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으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What? What? 이제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생각하여 하다시 두 그러니까 Do I smell like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멋 같은 냄새 나니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 You smell like onion. Okay. 준호. 계속해서. So.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 아니 참, 그래서 라는 말은 뭐 대신 왔냐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오. 그럼 얘를 영어로 바꾸면, You smell like onion. 안녕하세요. Because. 이렇게 써요, 니콜은. 그렇습니까? 니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왜 너는 학교 가서,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나?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렇죠. 됐습니까? 응. 계속해서.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 그리고? You are a bad, in a bad tub. 오케이, 좋고요. 그러면 in a bad 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where? 아니, 어디에 너는 있니? 오케이, 내가 어디 있게? Where are I?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비동사 or. 그래, 비동사 are는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는 거. 내가 어디 있게? Where am I? Where am I? 했더니 대답이 You are in a bathtub. You are in a bathtub. Where am I? You are in a bathtub. 좋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n't eat orang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Florida. 우리가 You 잠깐만요. You wearing swimming suit. Okay. Suit. Wear의 뜻은 뭐야? 입다. Wear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지? 입고 있는 두 가지. 입고 있는 중인. 입고 있는 중이다. 네? 또 저런다. 입고 있는 중이라고 입고 있는 중이다 뜻을 다 갖고 있어. 어? 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뭔 뜻이야? 여기는 뭐뭐 하는 중. 그러면 you wearing이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그치? 입다라는 wear가 ing를 붙여서 입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어떤 좀 읽어봐. Running man. 무슨 뜻일까? 맨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은
띄우는 중인 사람? 띄고 있는 사람?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시대인 거야?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시대였어? 어떤? 그럼 어떤 시대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입고 있는 중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얘 어떤 시잖아. 어떤 시를 어떻게 하면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거야? You are well. 도대체 비동사를 왜 안 쓰냐고. 어? 무슨 you wearing이야? You are wearing이지. 어? 응. 뭐 얘야 얘는 뭐라고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are. 그래서 so you shouldn't. In front of people. 예, 뭐라고요?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예, 그렇습니다. 다음 거 뭐야? 다음 거 빠져가라 했나요? 네. 수누야, 너 오늘 1대1 못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